근데 점점 분위기가 이게 확실히 무거워져. 텐션이 올라가진 않네. 이게 나아진 것 같은데도 힘드네요. 오늘 숙제를 다 완벽하게 해주고 있겠습니다.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?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안 했습니다. 22번 해봐. 그래, 주제 뭐니? 무슨 뜻이야? Subsistence 무슨 뜻이야? 잘 모르겠습니다. 안 물어봤니? 우겸이가 그래 주제 뭐라고 했었니?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거 내용을. 부사 역할입니다. 아니, 내가 문법 용어 쓰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? 부사가 도대체 너 부사가 뭐야? 과에 잘 되는. 아니, 훔쳐마. 네, 내 저는... 말을 못 알아. 어? 저 오늘 진짜 수업 안 될 것 같습니다. 뭐? 왜? 진짜 오늘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서. 지금 몸 상태가 어떤데? 집중을 못 하겠습니다. 그럼 집중 언제 되는데? 이것까지 오늘 숙제를 해오기로 했던 것도 내가 못해온 거 지금 아무 얘기 안 했잖아. 어떻게든 시켜주려고 하고 있잖아. 근데 그거 좀 이해 안 가고 머리 좀안 들어간다고 뭐라고? 오늘은 도저히 머리가 안 들어가서 못하겠다고? 나는 체력이 싸고 너만 두냐? 정말로 내가 기회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? 이제 더 이상은 없어. 끝. 제작진 여러분, 어떻게 편집을 해주셔도 저는 모르겠습니다. 우겸이 편은, 아, 제가 그냥 프로그램 하차해야 되면 하차하겠습니다. 저는 우겸이 솔루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. 알아서 그냥 방송해 주십시오. 저는 나가겠습니다. 어머머머머머. 어머머머머. 선생님 정말 화나셨구나. 처음 봤어요. 아니, 그래도 이 솔루션 몇천댓 몇을 뚫고 왔는데. 야, 내가 다 심란하다. 그러니까. 응.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런 언제 없이 예고도 없이 그렇게 나오니까 또 거르장머리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당연히 이해하죠. 아, 진짜 왜 그랬을까? 뭐야? 제가 뭐야? 제가 말씀 잘못한 것 같아서 선생님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. 선생님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. 뭐?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선생님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.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? 여기서 얘기했어? 사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미치겠다 진짜. 그냥 앉으면 돼요? 저에 대한 확신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. 선생님께서 계속 챙겨주시고 저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컸다고? 나도 사람이니까 그날 줌으로 수업을 할 때 네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조금 느꼈어. 내가 기억나니 중간에 너한테 물어본 거? 스트레스가 많아? 라고.
쉬운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나? 내가 너한테 그 줌 이전에 제일 많이 화를 냈던 게 뭐 때문이었냐? 잠 많이 자라고 하셨어. 그렇게까지 화를까지 내면서 잠자라고 한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되는 말인가? 오겸아 잠깐만 내 중간에 딴 얘기해서 미안한데 스트레스 많이 받니? 단어 같은 게 너무 많이 헷갈려가지고 너 잠깐 밤 12시에 가서 새벽 2시 반에서 3시까지 외웠다는 얘기야? 잠은 안 자니? 시험 기간이라도 그냥 참고 했습니다. 시험 기간 아닐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. 야, 너 근데 잠이 그렇게 모자라서 괜찮냐? 예,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